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토요일 아침 또 멀리서 고객님 와주셨습니다. 산타페 DM 몇 년식이죠? 17년식입니다. 17년식이고 이제 키로수는 35,530km. 지금 한번 슥 스매시 밟아보세요. 차 나가는 게 틀려져요.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지고. 자, 오늘 기존 고객님이시고요. 흡기에 우리 신제품 유속 증강 시스템 탄 레이싱 버전 한 개만 장착을 하고 기존 제품들은 그대로 두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이거 장난 아니에요. 이 제품 사장님 고속에서 한번 밟아보시면 놀랄 거예요. 여기 70km 있으니까 하나 그것만 지나면 되고요. 예, 잘 됐네. 신호 걸리고 한번 스타트 해보자고요. 사장님이 좀 초반 그 부분을 갖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유차 특유의 차가 다 출고됐을 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잡고 싶어서 계속 고민이 되잖아요, 사장님께서는. 네. 근데 지금 우리 유속 증강 시스템 탄 제품이 그런 것도 많이 완화시키니까 정말 여기서 스타트해서 한번 쓱 가보세요. 오실 때도 해보셨을 테니까. 네. 그리고 가실 때도 고속으로 밟을 때 있으면은 120 이상 한번 밟아보세요. 이게 기존에 치던 것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막 가속력이 기가 막혀요. 그거 놀라실 거예요, 아마. 아, 예. 네. 진동 소음도 더 좋아지고요. 제품 우리 잘 만들었습니다.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. 기존의 무동력 터보나 와루기라고는 저희가 말 안 하잖아요. 왜? 지금 제품 보셨지만 완전히 틀리죠. 어제 뭐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갖고 저희가 지금 원래 초도 물량만 이렇게 이벤트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좀 더 해달라고 고객들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엑셀을 이렇게 띄지 마시고 그냥 쭉 밟아보세요. 쭉. 지금 엑셀 반응이 사장님이 밟는 대로 바로 반응해요. 원래 경유차는 뒤늦게 밟고 나서 뒤늦게 반응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밟다 뗐다 하는 거 제가 앞에서 다 알거든요. 지금 일부러 지금 해본 거예요. 네, 해본 거예요. 쭉 밟아보세요. 아, 이 가속발이 끝나요. 지금 잠깐 밟아도 가속 속도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. 경유차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RPM이 떨어집니다. 아, 차 상태 최상인데요, 사장님? 아까 저 전에 네. 네. 그 스타트 한번 해보니까는 네네. 괜찮은 것 같은데. 네, 저 위에서 유턴할게요. 네. 쭉 한번 살짝 밟아봐요. 지금 70에서 쭉 밟아봐요. 가속 올라가는 건 봐봐요. 가속도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요. 자, 이제 엑셀 뜨시고 항속 주행 하시고 여기서 유턴할게요.
사장님, 이 똑같은 차종을 혹시 주변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요? 네. 아, 그러면 네, 나 혼자예요. 아, 그래요? 어. 이거 한번 타보면 놀랄 텐데. 이걸, 그러니까 만약에 산타페 DM을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차를 한번 몰아보면 깜짝 놀랄 거고, 사장님도 산타페 DM 다른 차 한번 몰아보시면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더 알 수 있을 거야. 이게 왜냐면 계속 조금씩 달다 보면 이게 정말 좋아졌나 느낄 수 있는데, 지금 엄청나요. 지금 보니까 잠깐 밟았는데 그냥 60이에요 잘 먹었거든요. 항속 주행 거리 더 늘어나니까 저 빨간 분이니까 엑셀 떼보세요. 네, 네. 계속 밀어줘요. 아이, 좋은데요. 이거 사장님이 이제 그 초반 스타트에서 네. 그거 하는 거 있잖아. 네. 그것도 지금 타시다 보면 더 좋아질 거니까 한번 타봐요. 저희는 뭐 말씀드렸잖아요, 항상. 해갖고 모르겠다 그러면 다 환불해 주는데 뭐. 근데 지금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옆에서 탔는데 거의 휘발유차 비슷한 느낌의 스타트가 다 나오고 있어요. 사장님이 거기에 막 계속 거기만 집중해서 그런 거지. 지금 쭉 밟아봐요. 아, 이렇게 나가는 차 없어요, 경유차. RPM이 떨어져요, 또 기아 변속이. 뭐 차랑 제끼려고 툭툭툭 해도 반응이 빨라져갖고 이제 그런 것도 괜찮다고요. 가면서 1차선 들어가가지고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에서 들어갈게요. 스무스하게 슥 밟으면 가속 붙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진동성도 좋아지고. 마찬가지로 얘도 뭐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한번 타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. 네. 고속도로 올리셔서 고속주행 한번 150이든 160이든 한번 밟아보세요. 기존에 한 120발 정도 밟는 엑셀감으로 밟았는데도 금방 150, 160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엑셀을 덜 밟아도 가속력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연비도도 차이가 나고요. 사장님 굶주려나 그것도 한번 밟아주고 온 다음에 타면 또 더 좋아져요. 네. 예, 예. 괜찮죠 지금? 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? 많이 가벼워진다니까요. 제가 우리 제품 이거 하나만 교체했을 뿐인데도 그 변화값을 놀라는 분 되게 많아요. 지금 오늘도 예약이 지금 한 6대 돼 있다니까요. 사장님부터 해서 하여튼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 하시면 되고요.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, 사장님. 예. 네, 고맙습니다.